특히 이분이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뉴스의 메이커가 됐습니다.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에서도 백악관에서도 반대했는데 방문했어요. 이 문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뉴스 커멘터리에서는 전문가 한 분을 급하게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조용찬 소장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조용찬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직 안 했나요? 예, 빨리 하세요. 예, 전화 연결이 돼 있어야죠. 네. 지금 펠로시 의장, 대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당히 무력 시위를 했어요. 무력 시위를 해서 그 현재 대만을 에워쌌어요. 네. 아, 자, 조용찬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휴가 중에 죄송합니다. 휴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계시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한 5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자유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뭐 주변 외교 환경이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저기 인터뷰에 흔하게 그 응했던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은 휴가 때도 이게 이 문제가 터지면 참 쉬지 못하실 거예요. 지금 먼저 이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상당히 여러 가지의 찬반 속에서 방문한 것 같은데 이 문제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왜 낸시 펠로시는 대만을 방문했고 이 여파는 지금 국제적으로 또 한반도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장님께서 좀 정확히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관계는 지난 6월 29일부터 이틀간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 이후 아주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여기에서 네. 윤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중국을 구조적 보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적국을 명시했던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방문하면서 이런 갈등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네. 대만 방문하면서 시 주석에 대해서 인권과 법치를 무시한다. 대만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던 겁니다. 네.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포함해서 아시아 방문은 당초 4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예. 코로나 감염으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방문한 것입니다. 예. 당시 뭐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정치적 시그널이라고 반대를 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말로만 했을 뿐이지 예. 지금처럼 대만 해협 6곳에서 실탄 사격을 한다든지 군용기를 보내서 방공식별구역이죠. ADG를 도발한다든지 대만에 대한 경제적 보복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미국의 행보를 두고서 미국 안에서도 할 말은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또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그 백악관에서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사실상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행정부 안에서도 반대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네. 말로 하는 액션하고 실제 그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른 게 아무래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 낸시 펠로시 의장이 갔으면은 미국인들의 75%에서 80%는 대중국 혐오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사전에 계획된 도발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국내 정치용이다. 미국의 중간선거용이다. 예. 그렇게 소장님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뭐 그리고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무래도 의회 대표단의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려 제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사전에 배치했는데요. 네. 군사 호위를 받으면서 대만에 전격적으로 들어간 자체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침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영내 긴장만 불러온다는 반대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 봤을 때 행정부나 의회 만약에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좀 중국이 무력 시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인데 그걸 감수하겠다는 건가요? 그래도 좋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의 외교 정책이라든가 국내 정책으로 봤을 때 미국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동맹 관계를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결성하겠다는 게 중국 생각입니다. 예, 이 때문에 예. 한국이라든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포괄적인 동맹으로 끌어들여서요. 예. 이제는 뭐 안보라든지 그리고 외교, 경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네. 대중국 공세 전략에 참여하라고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번에 아시아를 전격적으로 주요 국가들을 방문한 것이고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이야기를 어느 나라든지 빠짐없이 했다는 것 자체는 네. 앞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강한 압박을 하겠다는 무언의 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한국이나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인데요. 네. 뭐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동맹으로 양국 관계가 지금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보다도 더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의회 차원에서 70주년 결의안 채택도 채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연대 그러니까 가치연대가 본격화되고요. 예, 그리고 나토라든지 쿼드, 오커스와 같은 군사 동맹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을 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경제 동맹뿐만 아니라 이제는 8월 말까지 기술 분야의 동맹이 반도체 칩4 동맹에 가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이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편에 섰을 경우에는 미중 패권 전쟁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고요.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우리 인천 쪽에서는 불과 1000k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이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그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행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제 외교라는 건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외교라는 네, 것에서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전제주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교라는 것이 철저히 실리이고 실용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국민 이익이 완전히 미국으로 다 의존하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우리 무역 의존도도 엄청나게 높고 중국 관계는 우리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북한 문제, 군사적으로, 안보 문제로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전 세계에는 나토가 32개국 거기에다가 네. 플러스 4개국이 나토와 같이 연대를 하기로 했고요. 네. 또한 그 전 세계 경제 3분의 1, 인구의 또 한 3분의 1 정도가 나토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안보망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네. 그 중국 포위망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글쎄 말이에요. 또한 지금 미국 주도의 그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기술적인 측면에 들어갔을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만에 대한 그 군사적 그 도발을 했듯이 우리 쪽에 대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5G 넘어서 6 동맹까지 갔을 경우에는 예. 제2, 제3의 경제 통상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한알령을 넘어서 금알령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주요 5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원부자재, 소재 의존도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그 시장 점유율 80% 이상 되는 품목이 1,85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통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그 정책 변화는 아무래도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는데요. 굉장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미중 패권 전쟁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라운드를 끝내고 2라운드를 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여기에 그 전쟁에 개입했을 경우에는 국력을 소진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참전을 하더라도 늦게 참전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최소한 국익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그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우리 측에서는 그 전화 대화로 끝난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펠로시 의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을 때요. 핵심이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강구하자. 이게 핵심이죠. 소장님 보시기에요.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하지 말고. 완전히. 네, 아무래도 두 분 통화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중국 견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네. 영내 긴장도가 높아지고 또 다시 중국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요. 네. 대신 이 내용 중에서 보면은 관용적으로 미국이 사용하는 인도 태평양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이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가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질서를 쌓아가자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중심이죠. 이렇게 되는 거는 예,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에 의존한 공급망이라든지 처진하는 1대1로 중국의 우주 해양 패권 도전과 관련해서 한국이 참여하지는 말고 중국이 개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 또 시장 경제 국가 편에서 확실하게 편의에 들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인도 태평양 국가의 그 민주주의 국가 간의 가치 동맹에 아무래도 우리가 길게 봐가지고는 편입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치 동맹이라는 게 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국제 외교와 국제 관계에 있어서 가치 동맹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가 간의 실리가 있으면 서로 가까이 하고 없으면 버리고 하는 게 국제 외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국제 관계라는 것은 영원한 네. 이익이 있을 뿐이지 영원한 그 동맹은 없는 건데요. 그럼요. 미국은 예.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군사 안보 협력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전략적 그 협력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 그 상당히 이익에 반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기를 지금 상당히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가 뭐 주도적 역할을 이런 가치 동맹에서 해주고 더 나아가서 반중 대열에 함께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국익을 훼손할 수가 있고요. 네. 뭐 현재 대만 문제로 인해서 일본 그 이지 지역뿐만 아니라 그 대만의 동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떠지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한국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뭐 주식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예. 환율도 지정학적 위험으로 크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중 그 패권 전쟁에 조기에 개입하는 자체는 아무래도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개입하지 말고 미국의 요구대로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 국익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단 균형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미중 패권 전쟁은 1차, 2차 라운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2라운드까지 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 10라운드가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 한국 국가 전체 국민 이익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수출 기업들, 그죠? 중국에 수출한 기업들. 이쪽에 직접적 타격이 상당히 갈 수밖에 없네요. 또 수입 문제도 그렇고요. 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대만 해협을 봉쇄하면은 네. 대만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만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만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재고량이 2주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네. 발전량의 35%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타격을 주는데 대만은 최첨단 로직 반도체죠. 맞습니다. 뭐 CPU라든지 네. 휴대폰 네. AP에 들어가는데 세계 생산 점유율이 92% 됩니다. 네. 또 파운드리는 50%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예. 만약에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한 달만 중단이 되더라도 뭐 세계 경제 부가가치 금액은 한 70조 원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공급망 훼손으로 어려운 세계 경제 같은 경우는 예. 침체에 빠져드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기에는 대만의 저가 그 반도체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공급 부족에 그치지 않고 통신이나 정보 서비스업,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유통, 해상 운송까지 네. 2차, 3차 연쇄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도 최근 1290원대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1300원까지도 올라오는 것도 이런 네. 그 지정학적 위험이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 보시게. 윤석열 정부의 네. 대응책 어떻게 가야 돼요? 굉장히 네. 반도체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네요. 대만 해협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하게 무력시위를 떠나서 경제전쟁까지 벌이게 되면 한국은 어떡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주 네, 큰 숙제네요. 맞습니다. 같은 자유, 그리고 민주, 또 시장 네. 원칙, 법치 네. 수요를, 법치 수호라는 가치가 갖고 있는 두 나라가 연대감이 커진다면, 네. 공동방위 협력과 관련해서도 얻을 것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익 차원에서, 아무래도 경제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그 위기가 고조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략 물자들을 사전에 관리하거나 비축을 좀 올려놔야 되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상반하게 협동을 해서 앞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이 어디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끌어내야 되겠고 네. 또 신성장 산업들도 육성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국에 휘둘리는 동북아 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때 우리 외교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원칙을 살리는 실리 외교를 어떻게 구성을 해나갈지 이 문제부터도 상관하게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소장님 그 저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낸시 펠로시가 입국했을 때 그 의전 문제라든가 아무도 안 나갔다 불쾌했다 주한미대가 전화해서 근데 여당에서는 이제 국회의장실 샌데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행정부는 뭘 했느냐. 그리고 대통령과의 만남도 처음에 안 만난다 그랬다가, 또 만난다 그랬다가, 전화통화 한다 그러다가, 그리고 결국 전화통화까지 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이거 외교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네, 미국의 그 의전설 3인 그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네. 앞서서 방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대만에서는 외무장관이 직접 영접을 나갔고요. 글쎄 말이에요. 국회 부의장까지 나갔는데 우리나라에 오신 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20년 만에 오셨습니다. 그런 만큼 공항이나 예. 오산기지 그리고 또 판문점 방문 시 우리 측 인사들이 가는 게 관련돼요. 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회 내 행사 의전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미 동맹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그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너무나 중국의 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건 중국의 눈치를 보는 문제가 전 별개라고 보여져요. 이걸 외교상의 문제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강하긴 한데 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한국에 대해서 불쾌감을 좀 표시를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펠로시 입국 시 텅 빈 공항과 관련해서도 미 대사관의 불쾌한 입장을 좀 피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생각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그 국익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때 펠로시 의장을 만나서 강한 대중국과 관련된 메시지를 발산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에도 배타적 경제 수역에 미사일이 발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또 북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자칫
우리가 조기에 미국편에서 참전했을 경우에는 뭐 고리 싸움에 태우등이 터질 수 있는 만큼 뭐 충분한 억지력을 갖출 때까지는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한 피하는 게 국익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있습니다. 아, 이건 소장님,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미국의 하원 의장이 오는데 말이죠. 만나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한테는 어떤 이해관계에 있고 어떠니까 우리 입장도 설명하고요.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외교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에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이거 피한다 그랬을 때 되는 문제인가요? 피하다가 결국 전화통화했잖아요. 양쪽에서 끼었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더 시원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하원 의장이 왔으면 대통령이 만나서 우리도 외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래도 만났으면은 하원 의장으로부터 그 미국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렇죠. 또 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외교, 왕위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블루를 하면은 좋은 결말은 없고, 중국을 화나게 하면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고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과 보조를 지금 많이 그 같이 나가는 상황 속에서 강력한 그 한미 동맹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괜히 중국을 자극시킬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중국 왕위부장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라 오겠다는데 만나서 얘기하는 게 중국이 그 관여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뭐 우리가 헬로시아 대만에 우리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중심을 잡고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뭐 만난다가 안 만난다 제 의견입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전문가시지만 뭐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네. 특히 한반도는 11월 달을 전해서 상당히 위험이 고조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한반도에 주둔했었던 그 미군을 이제 순환 배치 차원에서 네. 기갑 부대를 기동 부대로 바꾸는 기동 여단 전투단이 11월에 네. 한국에서 정비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대만 문제라든지 한반도 예. 주변에서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미군이 출동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익의 그 관계 없이 한미 동맹 편에서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고려를 하고서 긴 호흡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이성적이고 냉철한 국제관계 대처는 우리 그 입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엄청난 부분들이 예견될 수 있겠군요. 아, 그 얘기는 좀, 참. 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제 북한 문제가 생기고 김정은과의 대립과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좀 제대로 알고 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오늘 휴가 중이신데 이렇게 전화에 연결해서 너무 고맙고요. 예. 소장님 혹시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좀 정리할까요?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네. 네네. 앞으로 뭐 한중 관계는 아무래도 미중 관계 종속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고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우리 네. 입장에서는 중국의 안보나 그리고 동맹의 협력을 필요한 상황이고 네. 또 중국과는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뭐 우리도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해서 경제 정책 정확한 판단이나 가치관 철학을 내세워야지만 아무래도 그 미중 관계 휘둘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하여튼 명쾌한 해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가 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장과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대층방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하여튼 뭐 중국을 자극한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저께 낸시 펠로시를 왔을 때 저는 피하지 말고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왜 피합니까? 만난다다. 휴가 중에서 안 만난다 그랬다. 한국의 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하원 의장 왔는데 안 만나고 그러다 결국은 또 이제 압박계에 문 이겨서 또 전화 통화한 거 아니에요? 전화 통화해갖고 뭐 별다른 소리 들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동참해야 된다 그런 얘기밖에 더 들었습니까? 아니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하원 의장이 왔는데 휴가니까 안 만난다
하원 의장이 왔는데 그래서 뭐 야당 의원들은 뭐 잘했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잘한 거 아니에요. 외교라는 건 국가 이익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죠. 너무 대만 건드리지 말아라. 한반도가 위험해진다. 어? 이 동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당신 책임질 거야, 미국이? 뭐 그런 말을 실적적으로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안 만나다. 결국 전화 통화하고 말이죠. 의전도 안 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중국 눈치를 봤는지 하여튼 중국 눈치를 보려면 중국과 대등한 외교 속에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하여튼 오늘 저 조 소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여러 가지로 해설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웠고요. 오늘 저희 용화인 뉴스 커멘터리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다뤘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을 좀 모실까 해요. 월요일 날은 서영교 의원이 나오기로 예정돼 있고요. 수요일 날은 박찬대 의원이 나오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 정말 제대로 최고위원들 나와서 열심히 뛰고 있는지 민주당을 어떻게 기억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두 사람의 의원들에게 저희가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준비한 각종 뉴스와 해설, 코멘트리 저희들이 또 주말에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아침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채팅방을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채팅방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 주시고요. 저희들 계속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뉴스 커멘터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편하게 쉬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